승이 난다 이거! 승이 나도 승이 나도 자샤! 승이 났습니다! 역시! 두 번 실패는 없다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 승인 나고 세 번째 실패하는 경우를 봤는데 두 번은 실패한 적이 없다니까! 와! 씨! 승이 났다! 미국 FDA랑 일본 후행노동승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거의. 자 여러분들 여기서 승인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일본에서 승인이 나면 국내에서 식약처에서도 승인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무조건 100%는 아니지만 더 높은 기관에서 승인이 났는데 정말 대박 됐으네. 감사됐으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고마이네. 왜 신호기 시외 시내 상한가 찍었습니다. 신호기. 자 위너스에서 28,000원대도 추천했고요. 계속해서 처방을 넣으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했고 몰빵까지 치라했고. 자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게 바로 11월 16일 글이에요. 11월 16일 여태 경험상 일정주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세가 나왔다. 일동제 아직 22일째까지 시간이 있다. 비중 늘리실 분은 늘려도 됩니다. 현재 상한가 한방 나왔는데 충분히 더 간다고 봅니다. 참고하시고 어제 추천으로 현재 보여주신 분은 부탁이 바랍니다. 와 이거 역사에 남을 글 아이가. 일동제와 시총 얼마? 일동제약이 시총이 1조가 안된다 씨발 미친거 아이가. 이런 대박 회사가 1조가 안된다 그러면 씨발 몇배 가야되노? 20배 가야되나? 20배 가야되나 그러면? 아니 그러면 지금 흥분 안할 수가 없나 그러면? 흥분 지금 당연히 흥분되지 그러면. 밤에만 흥분해야되나? 지금도 당연히 흥분되는거지. 혼자 하면 개털리는 겁니다. 같이 하면 됩니다. 같이. 지니님 혼자였다면 시간 내에서 팔았을 건데 실시간으로 대표님과 함께하여 정신줄 붙들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니님 10만원! 와 감사드립니다. 지니님 고맙습니다.